통화기금 총재가 경기 침체 위험도의 상승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기업 부인 건수가 전달 대비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열됐던 미 노동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기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 재무부가 북한 군대를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들에게 추가적인 제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프로그램을 결국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하혜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게우르기 예바 총재가 최근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기 침체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우르기 예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6일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2.9%에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은 기존 3.2%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게우르기 예바 총재는 이날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경기 침체 및 금융 불안 정상에 대한 위험 증가를 거론하면서 IMF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의 경제 전망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6%로 예측했다가 7월에는 올해는 3.2%, 내년은 2.9%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내주 워싱턴 DC에 전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모이는 연차총회를 열어 글로벌 경제 위험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게우르기 예바 총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모든 대륙의 기후 재앙 등으로 인한 충격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상대적인 예측 가능성의 세계에서 더 큰 불확실성, 더 큰 경제적 변동성, 지정학적 대결, 더 빈번하고 재앙적인 자연재해 등 더욱 취약한 세계로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금리와 낮은 인플레이션을 특징을 하는 구질서가 모든 나라에서 더욱 쉽고 자주 그 길을 이탈할 수 있는 질서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은 가운데 팬데믹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자리 노동력 부족으로 자리를 채우기 위한 미국 내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10만 건으로 1,120만 건이었던 8월 대비 약 10% 감소했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가 110만 명 감소했다는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또 9월의 노동자 임금은 작년 대비 평균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 기록한 임금 상승률 5.2%에 비해 임금 상승률도 다소 둔화된 겁니다. 9월에 늘어난 비농업 일자리 수는 26만 3천 건으로 전월보다 줄어들었으며 미 노동시장이 과열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OVID-19 이전인 2019년에 월 평균 구인 건수는 720만 명으로 현재보다 300만 명 가까이 적었습니다. 세러하우스 웰스파고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노동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대응으로 북한 무기 프로그램과 군대를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데 대응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 무기 프로그램과 북한 군대를 지원하는 개인 2명과 단체 3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번 조치의 근거로 들며 북한의 석유 수출에 관여한 이들의 행위가 북한군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의 정지유를 수차례 운반하는 데 가담한 선박 커리저스호의 소유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선박은 유엔이 금지하는 북한과의 선박 대 선박 거래를 했고 최소 한 차례 북한 남포항에 직접 석유를 운송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성명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다자간 제재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이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최근 구설수에 올랐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프로그램이 결국 불법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하급심으로 일단 내리면서 기존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갱신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기존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5일 오후 다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지난 8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 유지와 강화를 위해 만든 새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이 사안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았던 연방법원인 텍사스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다카 강화 규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공은 텍사스 지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처럼 다카 기존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갱신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신청과 처리는 여전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카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서류 미비자들은 약 60만 명이며 이 가운데 한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의회가 이민개혁법을 만들어 미국 내 다카 프로그램으로 체류 중인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 젊은 이민자들을 보호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구글이 6일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폰인 픽셀 7과 픽셀 7 프로 첫 자체 스마트워치인 픽셀 워치를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뉴욕 브루클린의 라이브 공연장 내셔널 소더스트에서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를 열어 새 픽셀 시리즈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온 릭 오스털로 구글 디바이스 서비스 부문 수석 부사장은 픽셀 기기들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구글 텐서 등 핵심 기술의 결합으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2세대 텐서 칩이 최신 AI 머신러닝과 음성인식이 가능해졌고 라이브 번역과 음성 보조 타이핑은 물론 사진 화질이 크게 개선됐으며 영화 수준의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게 됐다고 구글은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찍은 사진에 블러도 제거할 수 있고 피부색을 정확히 구현하는 리얼톤 기능도 픽셀 6보다 한층 개선됐습니다.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한 픽셀 7 프로는 5배 텔레포트 렌즈와 30배 슈퍼레스 줌 렌즈, 업그레이드된 초광각 렌즈를 통해 미세한 촬영 대상을 선명하게 자아내는 매크로 포커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세이버 모드를 사용하면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7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픽셀 7이 최저 599달러, 픽셀 7 프로가 최저 899달러로 각각 책정됐습니다. 남가주 지역 데이케어, 프리스쿨을 중심으로 영유아 수족구병 발병이 크게 늘어나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입안에 염증이 생겼거나 발바닥과 손에 발열과 발진이 있다면 수족구병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수족구멍에 걸려 물집이 생기고 열이 나면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7에서 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 바이러스와 엔테로 바이러스 등 70여 가지의 장내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병입니다. 손, 발, 입 등의 주요 증상인 수포가 생긴다고 해서 수족구병으로 명명됐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가 주 전염 대상입니다. 성인도 걸리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모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감염자는 수족구병을 잘 인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영유아에게 감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수족구병에 걸리면 입안에 수포와 궤양 때문에 잘 먹지 못해 축 늘어지고 탈수 증상이 잘 생기므로 충분한 수분과 영양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독감 바이러스가 올 겨울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주민들이 10월 내로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완화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 지침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올 겨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더불어 독감 감염 위험에 놓여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독감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A형 H3N2 바이러스가 독감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난 1968년 홍콩에서 유행이 시작돼 이듬해인 1969년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감염됐었습니다. 이 중 100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강력한 독감 바이러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독감 시즌은 일반적으로 2월에 절정을 이루지만 올해의 경우 9월 중순부터 독감 사례가 텍사스, 뉴멕시코 등의 일부 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여름일 때 겨울을 맞이하는 호주의 경우 올해 상당수의 독감 환자들이 발생했고 입원자 수 또한 기존 평균보다 훨씬 높게 집계됐습니다. 호주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20만 명 이상이 독감을 앓았는데 이는 5년 평균인 14만 1,635명보다 6만 명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6일 새 교육 공공안전정책인 프로젝트 피봇을 발표했습니다. 9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정책은 결석, 정학, 징계 사건 등 안전 및 학업 개선이 필요한 138개 공립교회 커뮤니티 기반 단체를 배치해 학교폭력 예방, 학생 상담, 멘토리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티비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